안녕하세요. Smart Learning, Smart Running. 해법 영어 교실 9월 학부모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세미나에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 환영합니다. 저는 해법 영어 교실 교육팀 송영옥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서 9월도 라이브로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8월과 약간 다르게 우리가 정말 정신없이 코로나로 인해 뒤죽박죽이었던 지난 1학기를 한번 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2학기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특히나 이 영어 교육을 어떻게 가이드해야 될지, 그 해법이 될 해법 영어 교실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학기 코로나로 정말 엉망진창에 뒤죽박죽이었죠. 우리 1학기를 한번 돌아볼 건데요. 우리 학부모님들 아마 너무나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2월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개학이 4차례나 연기가 되었고요. 결국 4월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등교 수업과 온라인 원격 수업을 병행한 상태로 계속적으로 수업이 이뤄졌는데요. 너무나 다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 어땠나요? 특히나 이 온라인 원격 수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생겼습니다. 교무실, 학교는요,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의 전화를 받고 출석 체크하느라고 정말 콜센터가 될 정도였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고요. 이런 상황들이 한 달, 두 달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우려했던 학습 격차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오늘은 9월 16일이죠. 오늘 이제 9월 모평이 있는 날인데요. 지난 6월 모평의 영어 영역의 결과를 보시면 이 학습 격차를 확실하게 아실 수 있죠. 중간 계층이 사라지고 1등급 잘하는 친구들의 비중이 늘고 5등급 비중이 확연하게 늘었습니다. 결국 중위권 아이들이 사라지면서 교육의 양극화, 학습 격차가 현실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접하셨을 거예요. 결국 지난 1학기는요, 학생도 학부모도 또 교사조차도 온라인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 가득한 채 정신없이 보내온 1학기였습니다. 이렇게 혼란과 혼돈 속에서 우리 아이들 어땠나요? 돌아보면 참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혹시 우리 아이들 이 시기에 확진자가 된 건 아니겠죠? 우리 어머님들,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가장 멀리하고 싶었던 유튜브, 인터넷, 컴퓨터를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계속적으로 만나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기존과 다르게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져 공부, 수업은 뒷전이 된 아이들도 있었고요. 기존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등교하면서는 학교 갔다 학원 갔다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원격 수업, 집에 콕 박혀있는 집콕 생활을 하다 보니 기존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여기에 아이들이 집에서 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라고 안전은 있는데요. 어때요? 장시간 앉아있는 그 시간 대비 효율은 떨어지고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속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학년 자녀분을 두신 우리 학부모님들은요. 이게 아이의 계약인지 부모, 나의 계약인지 누구 공부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정말 정신없이 1학기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낸 와중에 특히나 1학기에는요, 시험까지 치러졌습니다. 물론 이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예 시험을 보지 않았고요. 중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서술형이라던가 논술형 문제를 최소화하고 객관식 위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게 보편적인 학교의 시험 평가 형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황에도 논술형, 서술형 평가를 기존과 동일하게 출제한 학교들도 있었어요. 아마 경험하신 우리 자녀분 두신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요. 우리 한번 문제 만나볼까요? 제가 화면에 띄운 문제는요. 이번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문제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에요. 화면에 보시면 다음 그림을 보고 주어진 단어들
이용해서 빈칸을 채우는 형태의 문제인데요. 주어진 그림 밑에 지문이 있습니다. 샘과 톰의 대화인데요. 먼저 샘이 What's the problem with the school cafeteria? 라는 질문을 하죠. 이거에 대한 톰의 대답을 주어진 보기를 보고 보기에 보시면 plan, change, 그리고 think라는 세 가지 단어가 주어집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단어 형태를 변형을 하고요. 필요한 단어를 추가해서 보기에 제시된 세 가지 단어는 꼭 한 번씩만 써서 이렇게 답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끼신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요. 사실 한번 답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코로나 시기에 조금 더 어렵지 않은 형태로 문제를 낸 학교의 문제인데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라이팅을 하는 약간의 허들로 인해서 조금 당황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학창 시절에 봤던 중학교 시험 문제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저희에게 어려웠던 문제는 어떤 거였나요? 주관식이었죠. 찍을 수 없는 주관식이었는데 우리가 풀었던 그 주관식 문제 유형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문제들을 우리 자녀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제들은요. 어휘는 기본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주어진 지문을 정확하게 독해 이해하고 문맥도 파악하고 문법을 베이스로 정확한 라이팅까지 완성해야 되는 그야말로 복합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었죠?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사실 아이들이 학습에 공백이 조금씩 생기고 격차들이 생기는 와중에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만났다라는 거죠. 또 다른 문제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엔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논술형 평가 문제입니다. 뭔가 굉장히 여백이 많이 보여서 불안하시죠? 주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환경 문제 하나를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리 아이가 본인의 아이디어를 가득 담아서 한 문단, 한 7줄 내외로 작성하는 시험 문제를 만났습니다. 우리 학부모님, 제가 지금 이 시험지를 우리 부모님에게 드리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7줄로 우리말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잠깐의 시간을 드려도 사실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거를 영어로 한국말로 적는 시험 문제를 만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학기 사실 평가는 우리 아이들이 이 공백과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학습을 꾸준히 이어온 아이들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만났다라는 거죠. 이렇게 혼란의 1학기가 끝나고 2학기는 사실 그래도 우리가 등교해서 예전처럼 수업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꿈과 희망에 부풀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학습 격차라던가 학습 공백을 좀 메꾸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속속들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8월 초 무슨 일이 생겼나요? 갑자기 또 확진자가 늘어났고 그 확산세를 걷잡을 수 없다 보니 결국 교육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2학기 원격 수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수도권이 3단계가 아닌 2.5단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코로나 대유행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오늘 현 시점을 기준으로요. 전국은 9월 20일 이번 주까지 2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요. 수도권은 다음 주까지 2단계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원격 수업에 대해서 어제 교육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미 확인하신 어머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등교 수업이 병행돼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다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다 보니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위해서 다음 주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요. 등원 인원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의 3분의 1 이내로 등원 조치를 하게 발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등교와 함께
원격 수업의 질을 계속적으로 제고하는 방안들을 강구하자라는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서도 지난 8월 학부모 세미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염병 상황이 지속되고 언젠가 끝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시작한 이 원격 수업을 버리지 않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블렌디드 학습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발달시켜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원격 수업을 현재는 너무나 불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아질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9월 원격 수업이 시작된 지 오늘도 9월 중순이다 보니 3주 차가 들어섰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엄청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학기야 사실 누구나 다 처음이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이지만 2학기는 1학기와 똑같아서는 안 되지 않나요?가 학부모들 불만의 가장 주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화면으로만 선생님을 만나다 보니 선생님이 통제가 너무 안될것 같습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EBS나 유튜브 동영상 링크 그리고 숙제만 내주는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하루에 20분, 30분이면 수업이 훌쩍 끝납니다.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여기에 선생님들에 따라서 수업의 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요, 수업 자료를 모두 다 만들어서 다 일일이 찍어서 아이들에게 공유를 하는가 반면 어떤 학교는 유튜브나 혹은 EBS 동영상을 활용한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유튜브 활용하는 건 원격 수업이란 이름 하에 유튜브 자율학습으로 아이들을 방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국민 청원까지 올라오는 상태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이 원격 수업을 그 뒷받침만 하나 그 근거 법령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2학기 원격 수업 가이드를 이렇게만 제시하고 있어요. 수업 방식, 수업의 평가, 그리고 수업 인정 기준 자체를 학교 재량으로 할수 있다. 그러다 보니 어떨까요? 학교가 다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나 EBS 동영상을 시청하는 형태의 원격 수업으로 머물러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쌍방향 실시간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의 비율을 보니 초, 중, 고 합쳐도 평균 1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2학기에 여전히 교육부는 원격 수업 자유롭게 활용해도 됩니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죠.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1학기를 돌아보며 일부의 학교들은 계속적으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들은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현재 걱정하는 건 뭐예요? 그 사이 벌어지고 있는 학습의 격차와 우리 아이들의 학습 공백이 가장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현재 정말 정확하게 원격으로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아이가 어떤 내용의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학교 영어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아셔야 대비를 하실 수 있죠. 우리 하나씩 한번 만나볼 건데요. 먼저 보시는 학년은 영어를 처음 만나는 학년인 초등학교 3학년. 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천재교육 개정교과서, 영어 교과서로 만나보실 건데요. 자, 초등학교 3학년이면 영어를 처음 만나니 어때요? 알파벳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화면 한번 볼까요? 컨텐츠 파트에 보시면 Hello 인사도 하고요. How many apples? 무언가 질문하고 숫자도 세고 날씨도 물어보는 등 우리 아이들이 실제 일상적인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표현들을 만납니다. 우측에 보시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글씨들이 보이시죠? 우리에게 익숙한 문법 내용으로 제가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문장들을 좀 표현해 봤는데요. 의문사 의문문, 명령문, how many 복수명사, 조동사 can, 현재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ing까지.
아마 문법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 물론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현재 진행형은 이겁니다. 조동사 can은 이거예요. 라고 문법적인 학습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법사항이 들어가 있는 문형들을 영어를 처음 만나는 초3 때부터 만난다라는 거죠. 학교 수업 자체가요, 이런 문형들을 우리 아이들이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학습이 진행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알파벳도 모르는 상태로 초등학교 3학년에 영어를 만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약간 아찔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함께해야 될 영어를 우리 아이가 싫어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학년을 조금 더 올려볼까요? 화면에 보시는 건 5학년 영어 교과서인데요. 5학년 아이들은 어떤 내용을 배울까요? 짠! 화면에 보시면 May I로 시작하는 조동사가 포함된 음음문도 만나고요. 미래 시제, 뭐 과거 시제에 감탄문까지 나옵니다. 5학년쯤 되면요,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문형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5학년 정도부터는 문법적인 베이스가 좀 있다면 학습을 따라가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학습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중학교도 한번 가볼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 한번 볼 건데요. 아무래도 중학교 과정이니까 조금 다르겠죠. 목차 파트 보시면 유닛이 총 4개, 레슨이 각 유닛별 2개씩 총 8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각각의 유닛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제가 쭉 한번 기술해봤어요. 보시면 관계대명사 주격, 목적격, 접속사 if 조건절, 뭐 간접 의문문도 보이고요. 현재 완료에 또 수동태, 뭐 최상급 여러 가지 우리 뭐 문법 예전에 배웠던 문법들이 다 총망라해서 저 화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사실 문법적인 깊이가 초등 때와 다르게 확연하게 깊어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2학기 아이들의 평가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1학기 때는 아이들이 다 시험을 보면서 어찌어찌 지내왔습니다. 2학기는 교육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이렇게 평가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초등 아이들은요, 전혀 평가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수행평가나 지필고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2학기에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까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좀 논란의 여지가 적은 지필평가를 볼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물론 수행평가도 온라인으로 계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과목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초등은 모든 과목이 다 온라인 수행평가 과목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중등 고등 같은 경우는 약간 얘기가 달라요. 평가 부담이 크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그 주요 과목들이죠. 국영수사과 이 다섯 과목은 사실 이 온라인 수행평가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니 여전히 좀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2학기의 거리두기 이 단계 안에서의 평가 방식은 대부분 지필평가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될 2학기 지필평가도 우리 한번 만나봐야겠죠. 화면에 보시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만나게 될 지필평가에 서술형 평가를 제가 좀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앞서 1학기에 아이들이 만났던 시험 문제지 기억하시나요? 스쿨 카페테리아 얘기했던 그 부분을 보시면 블랭크 채우는 형태였어요. 조건에 맞춰서. 근데 지금 보시는 이 문제는요. 영어 과목 시험지인데 상단에 수학 문제처럼 도표도 보이고요. 영어보다 한글이 더 많이 보이죠. 네. 도표를 분석해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저 빈 공란에 풀 센텐스로 문장을 적어야 합니다. 적는 문장은 뭐 최대한 10단어 정도까지 풀 센텐스로 적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채점 기준 또한 굉장히 까다롭게 들어갑니다. 결국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격 수업으로 아이들의 학습에 공백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평가도 달라집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만나보는 시험은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아이들은 처음 우리 교과서 보신 것처럼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나는 영어 너무 쉽네. 뭐 시험 안 보니까 좀 나중에 시작할까?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아이 수준에 맞춰서 차분하게 학습을 시작해야 이렇게 중학교 2학년 올라와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는요, 영어를 초등 때 안 하고 중학교 때 시작한 아이들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시험이 없다 보니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중학교 올라가서도 1학년 때 우리 아이들이 뭐 만났나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라는 이름으로 한 학기 혹은 1년이 아이들의 학습 공백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영어를 시작하는 학년이 중1이 아니라 중2가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지금 보여드렸던 교과서와 테스트 문제처럼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학교 학습의 내용은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중1 영포자라는 단어가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이 현재 공교육은 아이들 영어 교육의 가장 기본이죠. 이 기본이 되는 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부터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차근차근 시작하신다면 영포자 안 되고요. 우리 아이들 실력에 맞게 학습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너무나 많은 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화면엔 이 온라인 수업을 직접 하고 있는 우리 학생,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우리 학부모,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생각들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학습 격차가 너무나 걱정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목소리로 하고 있는데요. 이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부모님이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는 이 보조, 지원 여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 혹은 소통의 한계로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계속적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코로나 상황이든 원격 수업이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아이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공부를 계속적으로 끈기 있게 또 연속성 있게 해오지 않았던 친구들이 이 코로나 상황의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공부에 끈을 딱 놓으면서 실제로 아이들이 점점점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시면요, 대부분 스스로 무언가 알아서 하죠. 그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차이가 이런 학습 격차를 만들었다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지지 않고 생활 습관을 잘 지키면서 책상에 앉았을 때는 잘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능력은 바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곳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함께 세미나를 들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분, 우리 아이는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아이인가요? 제가 학습 태도를 총 세 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 태도에 몇 가지가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미 화면에 나와 있네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졸거나 딴짓하는 일이 없다. 입니다. 놀라셨나요? 자, 두 번째, 시험 때가 아니어도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한다. 세 번째는 나만의 공부 계획표를 가지고 있다 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듣고 아마 당황하신 어머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저런 아이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이 세 가지에 다 속한 자녀분 두신 학부모님이 계시다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이를 정말 예쁘게 잘 키워주신 거고요. 아이와 손잡고 지금 당장 해법 영어 교실에서 계속적으로 학습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요,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속해 있기 쉽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 세 가지를 다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책상에 앉아서 일하려고 하면 딴짓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성인인 우리조차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이 능력인 자기주도 학습.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기주도 학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학부모님들은요, 혼자 공부하는 거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정확하게는 혼자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앞서 보셨던 그 체크리스트에서처럼 우리 아이가 나만의 공부 계획표를 가지고 집중해서 시험 기간이 아니어도 스스로 알아서 주도적으로 학습의 처음부터 마무리를 쭉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공부를 할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맨 처음에 목표를 먼저 설정하죠. 이 목표는 사실 우리는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목표 설정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서 내가 실천 가능한 목표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세우는 게 스타트. 그리고 나면요, 이 목표를 내가 잘 이루기 위해서 나의 액션 플랜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실천할 수 있게 꾸준하게 또 정해진 양을 딱 잡아서 아이들이 실천 가능한 형태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대로 계획을 쭉 진행을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이 결과를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평가해 보는 겁니다. 내가 세운 목표와 이렇게 실천을 했더니 결과가 기대 이상이네 혹은 생각보다 아닌데 라고 스스로 나의 결과를 평가해서 다시 한번 나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또 액션 플랜, 나의 계획까지도 수정 보완하는 이 일련의 모든 작업을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서는요, 시스템과 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시스템 기반의 습관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시스템은 우리 아이가 이 습관을 잡기 위해서 반복하는 걸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부 얘기하는데 그 외에 습관? 공부를 습관처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습관이 왜 중요한지는 화면 하단에 윌리엄 하웰 교수의 인지 및 학습의 네 단계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자전거 타기를 예로 좀 설명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자전거를 탈 줄 알지 않죠. 탈 생각도 없고 탈 줄도 모릅니다. 이 단계를 우리는 무의식적 무능력의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자전거 타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배워서 탈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유의식적 유능력의 단계로 변화가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번 타볼까? 타야겠다라는 유의식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스킬을 배워서 내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2단계가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나 자전거 탈 줄 알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자전거를 한동안 쉬었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탈 수 있나요? 맞아요. 처음에는 약간 버벅거릴 수 있으나 금방 다시 탈 수 있게 됩니다. 수영이나 운전도 비슷하죠. 이거는 내가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내 몸에 체득되어 있던 나의 능력이 발현되는 단계입니다. 바로 무의식적 유능력의 단계이고요. 2단계는 습관화, 패턴화의 단계입니다. 자전거 타기로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쏙 되셨죠? 그러면 저희 이거를 공부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해야겠다, 해야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공부하는 스킬, 능력을 발휘하는 게 쉬울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성인인 우리조차도 쉽지 않아요. 계속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나의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 아이는 어떨까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화, 패턴화 단계에 가서 내가 의식하지 않은 순간에도 내가 그냥 열심히 무언가 나의 공부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단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 자체가요, 단순히 머리에 지식만 있다고 혹은 열정만 가득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몸으로 이 모든 것들을 쫙 다 익혀서 정말 말 그대로 온몸으로 체화하는 과정이 바로 공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이런 습관을 잡는 게 사실 아이가 혼자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학습 코칭이 필요합니다. 이 학습 코칭은요,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의 학습의 방향성을 딱 보시고 그 방향에 맞게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가이딩하시고 아이가 그 방향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학습 코칭이라고 합니다. 학습 코칭은 우리 학부모님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선생님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학습 코칭은 약간 심리적인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길 바래요. 왜냐? 우리 학부모님들 댁에서 우리 아이들 가르쳐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가요? 나는 성공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부모님들은요, 내 자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즐겁게 화기애애하게 학습을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어떻게 되나요? 서로 마음에 상처만 있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 아이들 머리로 오지 않아요. 어디로 오나요? 엄마 아빠잖아요. 가슴으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결국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하시는 분은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를 심리적 코칭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무한으로 아이를 칭찬해 주시는 거고요. 약간 좀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잔소리 하시는 게 아니라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고 다독다독 격려해 주시는 이런 심리적 코칭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고요. 아니 그렇다면 객관적인 학습의 코칭은 누가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해법 영어 교실 선생님에게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선생님은 엄마, 부모님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 아이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갑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의 학습을 잘 가이딩하면서 우리 아이가 목표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게 됩니다. 이 학습 코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을 잡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해법 영어 교실에서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 아이가 습관을 잡아갑니다. 먼저 신호가 필요해요. 이 신호는 우리 아이가 지금 내가 공부할 시간이야. 이 공부할 시간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학습을 스타트하는 걸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이 시작되면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겠죠. 이 학습의 관리는 우리 아이가 계속적으로 동기부여 받으면서 재미있게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정해진 양을 반복적으로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분이고요. 아이의 학습 결과들은 원장님들이 잘 보시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주시면서 이런 학습의 흐름 안에서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 아이,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자기주도 학습은요, 코칭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잡아줄 해법 영어 교실에 대해서 잠깐 만나실 건데요. 여기서 잠깐! 오늘 출석 인증 단어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바로 출석 인증 단어는 해법 영어인데요. 오늘 생방송 라이브가 끝나고 문자를 한 통 받게 되실 겁니다. 그 링크에 해법 영어라고 입력해 주시면 출석 인증이 완료되니까요. 놓치지 않고 꼭 문자 챙겨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해법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스마트한 시대의 스마트한 학습에 맞춰서 해법 영어 교실은 HB 스마터라고 하는 태블릿 디바이스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오롯이 이 디바이스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조금 더 탄탄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와 선생님의 코칭으로 예비초인 유치부 7세부터 중등부에 걸쳐 K-9에 이르는 학습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해법 영어 안에서 습관을 잡아가고 학습을 잘 연속성 있게 이어갈 수 있는지 화면에 보시는 블룸의 그 인지발달 이론으로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블룸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 인지할 때 가장 첫 단계는 remember, 기억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한 것들을 understand, 이해하는 단계가 들어가요. 이 두 단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요, 주어진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과 연습이 무한정으로 필요한 단계예요. 이렇게 습득된 지식은요, 우리 아이가 apply, 적용하고 analyze, 분석해서 실제로 evaluate, 평가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create, 재창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인지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를 습득하는 과정인 가장 밑에 remember와 understand 단계는요, 기존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요? 목 아프게 열심히 아이들한테 반복해서 설명하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입을 했었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요? 디지털 환경이 너무나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이면서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포노사피엔스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반복하고 연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 단계는요, 굳이 선생님이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않아도 하이테크가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던가 다양한 온라인 학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이것들은 해법영어 교실 안에 HB 스마터라는 학습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는 무한의 컨텐츠와 다양한 학습 액티비티로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학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연습시키고 반복을 합니다. 그렇다면 해법영어에서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까요? 바로 하이 터치라고 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스마터를 통해서 하이테크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습득한 이 지식, 이 정보를 우리 아이가 apply, 잘 적용하고 활용하고 정말 내 것으로 오롯이 만들 수 있는지 선생님들이 아이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습관으로 몸에 붙여 공부를 하고 이를 통해서 아이가 학습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잡아갈 수 있는 부분들로 하이터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법 영어 교실의 원장님,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해법 영어 교실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가고 선생님은 하이터치, 코칭을 하시는지 제가 해법영어 교실 수업 한 타임을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법영어 교실의 수업은 출석부터 스타트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이 아니죠. 태블릿 PC에 HB 스마터 안에 학습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학부모 앱으로 스마트 학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푸시 알람이 가게 됩니다. 이 푸시 알람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계속적인 출결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의 스타트는요, HB 스마터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스마터 안에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영역별 학습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은 순서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데요. 학습은 그날의 메인 학습 전에 필요한 프리스터디, 사전학습이 들어갑니다. 어휘라던가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전학습을 하고 메인학습에 들어가서는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영역의 학습이 시작됩니다. 뭐 스토리 문장이라면 관련된 내용, 문법, 파닉스, 회화 등 다양한 레벨별 영역별 학습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그 영역에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액티비티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메인 수업이 끝나고 나면 끝이 아니고요. 그날 배운 내용들을 다양한 형태로 리뷰, 복습하고 정리하며 마지막 수업의 마무리는 데일리 테스트와 그날 학습한 내용들을 녹음이나 녹화 영상으로 남기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마터에서의 우리 아이들 영역별 학습뿐만이 아니라 다북스라는 온라인 원서 도서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교과서 1위 HMH사의 1000권의 원서 이야기 책들을 우리 해법 영어 교실의 이야기 책들과 연결을 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해법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소재, 여러 가지 뭐 과학이라든가 자연, 예술, 소셜 스터디, 스포츠 등 굉장히 다양한 주제, 또 다양한 난이도의 여러 가지 원서 이야기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휘, 여러 가지 문형들도 만나면서 배경 지식도 꼼꼼하게 채우고요. 여기에 지식의 확장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원서 도서관 프로그램도 HB 스마터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등 아이들의 평가라던가 학습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의 시험,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 중등 영어 문제은행이라는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 학년별로 최신 경향의 문제가 2만 문항씩 총 6만 문항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을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교과서별로, 단원별로, 혹은 영역별로, 주제별로 문제지를 생성해서 학습, 평가를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아이들 시험 볼 때 보시면 틀린 문제 또 틀리잖아요. 오답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답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의 부족한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까지 제공해 드리고요. 이 트렌드에 맞춰서 HB 스마트뿐만 아니라 PC, 노트북, 데스크탑, 거기에 스마트폰, QR코드까지 활용해서 아주 편리하게 학습을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스마트 안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로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학습을 했다면 우리 아이가 안녕히 계세요, 빠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과 만나서 학습한 내용들을 코칭, 하이터치 부분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가 스마트 안에서 학습해서 기억하고 외우고 언더스탠 이해한 이 내용들을 선생님이 잘 알고 있는지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맞춤 관리를 해주시는 게 바로 해법 영어 교실의 코칭이고요. 이렇게 만난 내용들은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서 응용하고 강화하고 읽고 써보면서 정리를 합니다. 해법 영어 교실의 교재는 영어 교과서 채택률 1위, 천재 교육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방대한 교과서 출판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영어 학습에 필요한 총 8개 영역을 예비초부터 중등, K2-9에 이르기까지 약 400여 권의 레벨별 교재로 우리 아이가 나만의 맞춤 커리큘럼으로 충분히 수업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예비초, 영어를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다라고 한다면 아이들 재미있는 영어 이야기책 읽으면서 영어에 흥미도 갖고 수준별로 아이들 파닉스 학습을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를 만나기 위한 준비, 학습 습관을 잡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우리 아이가 3학년부터 6학년 정도의 고학년이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한테 맞춰서 계속적으로 여러 문형들을 만나면서 중학교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역별 기초들을 내 수준에 맞춰서 차곡차곡 문법, 독해, 내신, 회화 등등등 차곡차곡 쌓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베이스로 중학교에 올라가면은요, 우리 아이들 수능, 대입을 보기 위한 영역별 기본기를 계속적으로 완성할 수 있게 영역을 심화해서 학습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까지 꽉 잡을 수 있는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만의 교재로 계속 응용하고 확장하고 강화된 수업을 하고 나면 또 한 번 선생님과 만나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렇게 학습한 내용들은요. 학부모 앱을 통해서 학부모님 또한 실시간 혹은 그 결과들을 계속적으로 안내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우리 아이가 집에 가서는요. HB 홈스터디라는 숙제 앱을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뭐 음원도 듣고 동영상도 보고 또 단어라던가 문장 연습도 하고 녹음도 해보면서 꼼꼼하고 스마트하게 한 번 더 정리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법영어교실의 수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잡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코칭으로 끌어주시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이 가기 전에 우리 전국에 계시는 해법영어교실 원장님들이 미래 우리 해법이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해법영어교실에 방문하셔서 우리 아이의 정밀진단 검사 한번 신청해보세요. 현재 우리 아이의 영어의 상태를 8가지 영역에 걸쳐서 철저하게 진단하고 나온 결과로 우리 아이만의 학습 로드맵도 원장님이 짜주실 겁니다. 자, 해법영어 교실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위드 해법 영어와 함께 우리 아이가 현재 이 원격 수업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확대되는 이 시기에 교육 트렌드에 맞는 HB 스마터라는 태블릿 학습으로 재미있게 영어를 만나고 거기에 해법 영어 교실의 시스템 안에서 선생님의 코칭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인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잡아가고요. 거기에 더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탄한 영역별 기초를 통해서 어느 영역 하나 뭐 무너지지 않고 균형 있게 영어 실력을 잘 쌓을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길 바라면서 오늘 9월 해법 영어 교실 학부모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